짜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자라입니다! 네, 오늘은 지질이 저번에 리뷰를 했었던 3D 프린터 중에 킹룬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출력물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가로 180, 세로 180, 그리고 높이 180짜리인 아담한 사이즈의 3D 프린터예요. 10만원 중반대의 가격의 프린터 중에 정말 히트베드도 있고 그런 훌륭한 킹룬을 만들었었던 회사에서 이번에 오케이. 네, 이런 3D 프린터를 하나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광경화성 레진을 사용하는 3D 프린터인데요. 아무튼 언박싱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어떤 원리로 3D 프린팅이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박스를 열어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FEP 필름을 이렇게 4개를 챙겨주도록 했네요. 하나, 둘, 셋, 넷. 뭐야, 4학년이야? 6학년이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매뉴얼이 무려 한글로 돼 있다. 개쩌는데? 네, 수지 탱크. 수지가 요즘 탱크도 몰고 다니나 보네.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야, 이거 되게 유저 입장으로서 편하게 잘 해놨다. 위에를 벗겨주도록 하면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통으로 돼 있나?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이번에 레진 프린터를 처음 이렇게 뜯어보는 건데 당연한 거지만 이게 완제품으로 거진 조립이 돼서 나올 거예요. 매번 FDM 프린터처럼 직접 조립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되게 어색하면서도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은데? 얘네들 두께 보셨어요? 거의 한 3-4cm 정도 되는 친구들이어가지고 대놓고 진짜 집어던지지만 않으면은 녀석이 되게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오, 핵심이 되는. 야, 깜짝 놀랐잖아. 필드 블레이트, 빌드 플레이트가 오케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전원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손에 묻지 말라고 라텍스 장갑 같은 거를 챙겨줬습니다. 이 녀석은 저런 플라스틱 헤라. 여기 위쪽에다가 부착시키는 핸들. 자, 그리고 이쪽은 액체 상태의 레진이 부어지게 될 수조입니다. 아까 전에 FEP 필름이라고 보여드린 게 있는데요. 여기에 아래쪽이 이렇게 깔려있게 됩니다. 얇은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매뉴얼을 확인할 필요 없이 번역되어 있는 이것만으로도 바로 오퍼레이팅이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12V에 5A짜리 아댑터가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원을 켜주도록 합니다. 야, 왜 안 움직이냐? 뭐야, 왜 안 돼? 야, 왜 안 돼? 그만해! 아씨, 뭐야, 이거 왜 안 들어왔어 아까? 자, 첫 번째로는 빌드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 동봉되어 있는 렌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군데의 모든 볼트를 다 풀어주면 됩니다. 레벨링을 할 때 얘가 단단하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LCD 화면을 깨트려 먹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좀 헐렁헐렁하게 먼저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자, 액정 보호 필름을 사정없이 벗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올리게 될 때 여기다 빡 찍어버리면 진짜 A4 용지 한 장을 누르고 홈 버튼을 눌러서 레벨링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녀석을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다시 조여주도록 할게요. 네, 다 조여줬으면은 뒤로 가기를 누른 다음에 세트 제로점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은 방금 세팅한 곳이 제로점이라고 이렇게 세팅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원점 세팅이 다 끝났으면은 레진 수조를 여기다가 이야, 소리 죽인다. 이렇게 귀퉁이가 다 잘 고정이 됐는지 확인을 해준 다음에 클램프를 잠가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계의 설정은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레진을 하나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자, 사용하기 전에 흔들으라고 하는데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저도 좀 궁금한데요. 자, USB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DM 프린터 같은 경우는 큐라가 완전히 정점을 찍고 있는데요. 레진 프린터 같은 경우는 치투박스가 가장 유명한 것 같습니다. 동봉되어 있는 USB 안에 치투박스 설치 프로그램이 들어있고요. KP6 프린터의 설정값이 같이 들어있어서 설정을 불러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싱기버스 사이트로 저는 로그인을 해가지고요. 퀸의 프레디 머큐리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프레디 머큐리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중간 지점에 보이는 STL 파일을 선택을 했는데요. 해당 STL 파일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막대기가 이렇게 가느다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표현이 얼마나 잘 될지가 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STL 파일을 받은 다음에 적당하게 슬라이스하고 소프트를 만들어줘가지고 한번 출력을 시도해보도록 할게요. 거거쉐! 으, 잠긴다! 자,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걸로 보답해라.
A few inches later. 자, 여러분들. 아, 몇 시간이 걸쳐가지고 이번에 프레디 머큐리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열어서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제일 베이스가 되는 옵션으로 먼저 한번 뽑아보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떻게 잘 나왔는지 한번 세척을 한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진 거 되게 상당히 잘 떨어집니다. 오우. 네, 이렇게 알코올이 들어있는 트레이를 A, B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대로 바로 넣게 되면은 바로 이제 농도가 흐려지게 될 테니까 스프레이로 좀 걷어내 준 다음에. 자, 어느 정도 씻어 준 다음에. 자, 잘 흔들어 주도록 합니다. 탁상용 선풍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알코올을 다 증발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연적인 아주 UV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밖에다가 좀 건조를 시켜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포트들을 예쁘게 한번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소포트 잘 떨어진데 이거? 오, 여기 있는 마이크도 표현이 상당히 잘 됐습니다. 오. 오. 이번에는 오징어 게임의 그 녀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야, 이거 되게 어렵지가 않은데요? 다시 이 친구를 출력을 할 때 제가 레벨링 따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걸어버렸거든요, 프린터를. 그런데도 지금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우와, 죽이는데? 땡큐! 네, 생각해보면 제가 세척통 안에다가 놓고 아주 이야 딱 흔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긴 상처들 같아요. 지금 얼굴에 보면은 흠집이 좀 많이 나있는 게 참 아쉽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출력물의 레이어 높이 같은 경우는 0.05mm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이고 있는 게 서포트들인데요. 무슨 이쑤시개 타워같이 정말 깔끔하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출력물 같은 경우에는 FDM 프린터 중에 PLA 소재를 이용해서 출력을 했고요. 사용한 프린터는 플라잉 베어의 고스트5를 사용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까 전에 보여드린 0.05mm DLP 프린터의 해상도랑은 다르게 확실히 층이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도 FDM 프린터 출력한 것 치고 상당히 잘 나온 편입니다. 후가공도 따로 하지 않고 그냥 도색만 했거든요. 자,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그 인형. 그 인형을 도색하고 조립까지 마무리를 지은 상태입니다. 큰 후가공 없이 적당하게 갈아낸 다음에 스프레이 도색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완전 퀄리티가 피규어를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프레디 머큐리입니다. 와. 와, 솔. 이거 진짜 보면 볼수록 좀 놀라운 게 제가 소프트 제거도 진짜 대충 한 다음에 이렇게 스프레이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은 건데도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니까 이거 그냥 팔아도 돈이 될 것 같은 수준 아닌가요, 솔직히? 네, 저 같은 경우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레진 프린터 입문에 잘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FDM 방식 프린터보다 더 단순하기 때문에 입문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사실 저도 DLP 방식 프린터는 솔직히 입문이 좀 무서웠었는데 괜찮은 결과가 나오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킹룬의 KP6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레진 프린터 입문이 약간 좀 망설여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렴하지만 높은 퀄리티의 출력물을 자랑하는 이런 KP6 같은 것들도 있고, 사실 뭐 이 제품이 꼭 아니더라도 레진 프린터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라는 선입견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바로 이렇게 잘 성공을 했으니까요. 네, 뭐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즐이었습니다. 예스! 야!